오늘은 가성비 3만 카세로 유명한 수원에 위치한 우제초밥집 다녀왔습니다. 실제로는 가을에 다녀왔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내부는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기본상이 세팅되어 나오는데요. 샐러드와 식전주 그리고 장국이 나옵니다. 먼저 식전죽으로 속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앞에는 직접 손질해 주실 재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생새우 초밥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어서 추가 주문한 건데요. 두꺼운 새우 인면을 토치로 구워주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전갱이, 레몬을 갈아 넣은 양념을 올려주시는데 생각보다 비리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삼치. 삼치를 초밥으로 먹은 건 처음입니다. 이것도 초벌해 주니 불맛이 살아있고 살이 탱글하더라고요. 와사비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엥가와라는 건데요. 광어 지느러미입니다. 근데 이건 딱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그리고 광어 위에 양념김치를 얻은 초밥. 이거 별미더라고요. 이어서 나온 관자 우니크림 초밥. 큰 관자 위에 특별히 제조한 우니크림을 올려주는데 우니크림이 부드럽고 비리지도 않아서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도 단품으로 구매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횟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메로조림. 이거 간도 알맞고 살도 부드러워서 밥 반찬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토마키, 김초밥이 나왔는데요. 크기도 크고 내용물도 많아서 먹는 재미가 있던 김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온 장어초밥. 장어초밥은 얇은 김에 둘러 고정해서 나오는데요. 그냥 일반 장어 초밥 맛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냉모밀이 나왔습니다. 저는 와사비를 듬뿍 넣어서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데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계란초밥. 일식집답게 달달한 계란 맛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매실차로 입가심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35,000원에 이 정도면 정말 잘 먹은 하루였습니다.